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이 한때 가장 행복했던 공간으로 화장실을 꼽았다. 24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건축가 유현준 홍익배 교수가 사부로 출연했다. 이날 유현준은 자신만의 공간 철학을 담아 직접 설계한 감각적인 사무실을 공개했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근처 아파트에 새들어 산다라고 말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에 유현준은 건축가로서 내가 관여한 공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기한 공간이 집이라며 집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은 사무실에서 해결한다. 그래도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두 곳 있다. 2칸짜리 옷장과 베란다다. 거기서 운동도 하고 화분도 키우고 옷장도 깨끗하게 치워놓는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내 공간이라는 것은 내 규칙을 심을 수 있는 곳이라며 공간에 가장 쉬운 규칙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옷장 정리다. 옷을 꽂아넣는 순서나 물건을 버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걸로 내 규칙을 심어 넣으면 그게 내 공간이 된다. 그곳을 볼 때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은지원은 나는 한때 화장실이 제일 행복했었다라며 공감했다. 유현준이 화장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랬냐? 라고 묻자 은지원은 맞다. 화장실이 의외로 행복한 내 공간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은지원은 멤버들을 향해 그냥 너희들도 결혼해봐라.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며 삶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